뭐랄까 확 뜨지가 않죠. 네, 그렇죠. 응? 눈에 확 뜨지가 않잖아.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죠? 그렇죠. 본인이 빛을 볼 때가 언제냐? 지금 2004년이잖아요? 네, 24년. 네. 24년, 5년, 6년, 7년, 8년. 앞으로 본인이 4년 있어야 돼. 본인이 4년 있어야지만 일이 풀리고 여기저기서 바쁘게 움직여. 근데 지금은 본인이 막혀 있어요. 아직 그렇게 바쁘게 안 움직여. 왜 그럴까요? 어? 왜 그러냐고요? 조상이 막혀 있어요. 조상이 막혀 있다고 본인은. 조상. 조상인지 먼저 모르세요? 조상. 네. 조상.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원래 박씨 집안에는요. 이 조상의 장군줄이 무지하게 세요. 활량 장군줄이. 그건 들어보셨죠? 네. 할아버지들이 무지하게 세. 센데 막 그렇게 막 빛이 나는 분은 없어. 잘 나가고 막 하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야. 이름을 날리고 막 그죠? 근데 본인도 역시 멈춰져 있어요, 그게. 한 달이면 몇 번 나가요? 어떤 걸요? 배우라며. 네. 배우면 부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번씩? 그러니까 부른다는 개념보단 촬영하는 개념인데 저는 데뷔하고 쉰 적이 없다가 최근에 쉬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부터 쉬기로 했어요?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예요. 네.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이기 때문에 올부터 좀 치춤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직업이 원형으로 본 거예요. 본인이 남다른 것 같아서. 근데 올해 구설수 있어요. 구설수가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요? 예. 뭐예요? 구설수가 있고 이동하시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술 같은 것도 자제를 하셔야 돼. 저 술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게 천만다행이야. 네. 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 본인 깎이거든. 내 관리는 내가 하셔야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올 내년 구설이 있어요. 올부터 내가 내년에 들어온 삼재거든요. 삼재이기 때문에 내가 구설이 있고 자꾸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행동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어느 누가 본인을 이렇게 요래 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오빠를 요래 행동을 이렇게 보고 있는 형국이래요. 지켜보고 있는 그렇게 나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확 뛰고 싶잖아요. 더 바쁘고 싶잖아. 뜨고 싶다기보다는 바쁘고 싶죠. 그죠? 그랬을 때는 조상을 좀 풀어내셔야 돼. 조상님을 위해 주셔야 돼. 뿌리 없는 조상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잘 나가다도 멈춘단 말이에요. 잘 나가도 멈추고 멈추고 그건 조상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거는 조상은 조상꽃을 하고 본인이 지금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 복삼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으시고 조상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술하셔야 돼요. 이 조상님을 저를 도와주십시오. 많이 이렇게 빌으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술하시고. 그래야지만 본인이 뜨지. 바쁘게 여기저기 불려댕기지. 그러셔야 돼. 본인은 빌고 사셔야 돼. 그래야지만 바쁘게 돈이 들어와. 어차피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 막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누가 해줘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해주는 거예요. 내 자손을 살려주려고. 그리고 운 자체도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막혀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빌고 다니시고 뻥뻥 뚫으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 했지 야 너 와 여기 출연해 이렇게 되잖아. 눈에 딱 띄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본인은 옷도 밝은 거를 입으셔야 돼. 그
그래 눈이 확 띄고 광이 나거든. 본인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무당 사주예요. 이런 배우를 하시는 거잖아, 그죠? 네. 우리도 사람들 이렇게 저거를 하는 거면 우리도 다 저거를 하잖아요, 뛰잖아요. 사람들한테 많이 저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도 우리 같은 끼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를 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빌고 하셔야 돼. 네. 알았죠? 네. 그리고 너무 어쨌든 기가 얇아. 네. 맞아요. 말 들을 건 들고 걸러서 들으세요. 네. 키가 얇아요. 얇아서 내가 어쨌든 손해, 본인이 손해를 봐. 그리고 내년에, 야, 이거 동업을 하자. 어디다 투자를 좀 하자.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면 손해봅니다. 같이 투자를 하자. 아니면 꺼져라. 주식, 코인, 절대 하지 마세요. 얼따 그거 돈도 꺼주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마세요. 100% 손해봐요. 못 찾아요, 돈. 그거 아시잖아. 본인 손에서 돈이 나가면 못 받는 데가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절대 하지 마세요. 올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올부터 아마 내년, 내후년, 내후년. 나가는 내년에 들어온 삼재, 3년이에요. 삼재가 들어온 삼재, 머무는 삼재, 나가는 삼재. 3년이거든요. 올해 들어오는 삼재는 몸 구설을 타고 자꾸 돈 손해보고요. 나가는 삼재는 몸으로 치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서 잘 타 흐름을 타셔야 돼. 이미 사기를 먹어가지고. 응? 이미 사기를 당해서.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저걸 해쳤잖아. 얼마나 당하셨어? 좀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1억? 1억 넘게? 언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그거 봐.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라니까. 아이고. 진짜 그거를 저거 하시지 그랬어. 와, 이런데 안 보셨어? 네? 이런데 안 보러 댕기셨어? 어, 잘 안 봐요. 근데. 아니, 사주나, 제 친구 어머니 중에 또 무당도 있으셔가지고. 이제 봤었었는데, 어렸을 때. 엄청 좋았거든요. 엄청 좋다고. 어렸을 때 보는 거와 커서 보는 거가 틀려요. 팔자가 달라져요. 사주도 이제 뭐 30대 이후부터는 좋다고 막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굳이 뭐. 본인은 자체는 원래 돈복은 있어요. 돈복은 있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인복은 있고 우러러보는 본인이에요. 근데 올 초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돈 나가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몸도 아파야 되고 올해부터 그래요. 근데 그것은 다 당하신 거잖아. 그죠? 재밌는 거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돈 나간 거를 메꿔야 되는데 지금 또 멈춰 있잖아. 그죠? 네. 맞아 안 맞아요? 네, 네.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세요. 남자가. 그래야지만 본인이 저게 본인은 인기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라앉아 있죠? 그걸 살리셔야지. 네, 그래야죠. 그걸 살리셔야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언제 뜨냐고요? 아니요. 뭐 4년 뒤 풀려야지 뭐 안 된다고. 그 앞전에 뜨고 싶으면. 아니, 뜨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평생 이 직업을 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아니 평생 이 직업을 하고 싶으면 여기저기 많이 저거 떠야 되잖아. 여기저기 불러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목적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거 많이 빌고 살으라고. 네. 사람은 독불장군 없어요. 내 조상님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은 내 조상님들한테 많이 빌어야지만 본인은 살아. 올해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돈 다 나갔지만. 네. 알았죠? 네.